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오라고 하는 것이지 예. 집행부만이 갖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착오입니다. 도정에서는 또 그렇게 하면 그게 편성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쉽게 얘기하면 예, 예. 예산 독재에 대한 발상입니다. 아, 예산 독재. 예. 아, 독재까지 나오죠. 예, 그거는 예. 독재라고 공격받을 수 있어요. 예, 예. 편성은 자기들이 예. 편성의 주체가 되라는 거지. 추경 의결 시기가 기획보다 늦어졌지만 원칙이 지켜지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원칙인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염두에 두는 건지. 예, 이제 약간 뒤끝이 좀 있는, 아, 말, 있는 말은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네. 불필요한 얘기를 네. 한 것이 아닌가 네. 아, 이번에도 불필요한 네. 얘기 한 겁니까? 예산 편성권을 지키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뭐냐? 예, 예. 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 변호사님 오늘 심기 많이 불편하십니까? 그죠. 목을 많이 가다시피 아, 예. 우리 어르신들 불편하면 이 소리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잠깐 목이 메이셔서 목이 메이셔서 지금 뭐 김동현 목사님 얘기 전적으로 동의하시고요. 예. 예.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권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아, 예, 예. 민주주의의 원칙,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한다는 예. 생각을 가지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김동연 제주민예총 이사장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추경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 추경 예산안 그 도의회에 제출되고 그다음에 일어나는 과정들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언론에서 뭐 예산 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좀 갈등이 심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힘겨루기 끝에 17일 만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갈등이 심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좀 빨리 조정이 된 것 같죠? 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기한도 있는 것이고 예. 워낙 여론에 따가운 질책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부담스럽구나. 예, 양쪽 다 부담스럽죠. 예. 추경한 개수 조정 결과를 보셨던 두 분의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연구 영역비나 이런 부분은 좀 감액된 부분도 좀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건 증액된 부분들. 증액.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액은 이제 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도 도의회는 예산을 감액할 수 있어도 예. 증액은 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막판에 조율이 된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원하는 네. 예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들여다보면 거의 이제 각 지역구에서 민원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막판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예. 7조 원이라는 예산을 쓰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디가 더 중요한지 아는지 예, 예. 집행부만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상 예. 각 지역구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도의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예산 욕구도 예, 예. 단순히 어떤 지역 이기주의다 무슨 뭐 선거를 의식한 뭐 그런 거다 이렇게만 폄하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선이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결국 집행부와 의회가 예. 타협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 어쨌든 짧은 기간 내에 원포인트 예. 이제 의회를 임시회를 열어서 예.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는 잘 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예산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 봐도 일반 예산 처음에 추경산 전에 도에서 공고된 거를 보면은 예. 1000페이지가 넘는 항목에 쫙 돼 있어가지고 예, 예. 이거 앉아서 봐도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심상한 거 쉽지도 않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해결하려면 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데서는 1년 내내 예, 예. 예산을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우리처럼 한꺼번에 어느 시기에 네.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않고. 그러면 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예, 예. 자기가 자기 동네 관심 있는 부분만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차피 쓰기로 된 돈인데 예. 도의회와 도 이제 행정부가 예. 집행부가 잘 이제 협의 타협을 해서 예. 타결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합의가 예.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도의회 같은 경우는 아까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도정에서 나왔던 그 반론은 도지사의 공약 사업이 곧 민생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도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 도 입장에서 상당히 좀 껄끄럽죠. 왜냐하면 지금 민선 시절이고 그다음에 예. 이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예. 어떤 정책과 공약을 통해서 도민들이 선택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을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그걸 도지사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도의회에서 의회에서 한다고 한다면
저희 도입장에 상당히 껄끄럽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이제 정책 협의회라고 하는 것들 아, 예, 예. 상설적으로 해서 예, 예. 꾸준히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예. 도지사가 공약사업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그 도요 위원들도 공약사업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역의 민원들이 있고 예, 예.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테이블에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깜깜이 이렇게 예. 좀 자기들끼리 어떤 논의하지 말고 예. 공개적인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상설기구나 이런 것들이 예.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예산 편성권을 이제 집행부가 갖는다는 거는 집행부가 그만큼 이제 그 실무적인 예예. 그 자료를 정리하고 파악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오라고 하는 것이지 예예. 집행부만이 갖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착오입니다. 도정에서는 또 그렇게 하면 그게 편성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편성권을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예, 예. 예산 독재에 대한 발상입니다. 아, 예산 독재. 아, 예. 독재까지 나오니 예, 그거는 예. 독재라고 공격받을 수 있어요. 예, 예. 편성은 자기들이 예. 편성의 주체가 되라는 거지 자기들만 자기들 생각만 갖고 편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면 네. 예를 들면 힘이 있는 다선 의원들이거나 아니면 네, 네. 지사의 뭐 소위 말하는 측근 그룹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의원들이 예. 요구한 예산들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거나 뭐 요즘 야당이거나 그러면 예, 예. 쉽지 않죠.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 예산 수요가 예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제주도의회하고 제주도가 예. 그걸 공적인 테이블에서 예.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그걸 투명하게 좀 관리하자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정부가 그 어떤 예산의 원칙이 뭡니까? 대표 없는 것에 과세 없다라고 해서 미국 예. 혁명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 지역구 대표들이 예. 자기들 세금으로 걷어간 국가 네. 재정을 어떻게 쓰겠다는지 들여다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쓰지 들여다보라는 건 여기도 써라라는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예. 그거를 무시한다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제차를 이해를 예.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지금 눈이 두 배로 커져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산 짠 건 아닌데 예. 오우, 저 변호사님이 이렇게 의회주의자신지는 몰랐거든요. 알겠다.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갈등이 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도정과 도의회에서도 각각의 또 목소리가 네. 나오긴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오영훈 지사는 이제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면서 관행을 탈피하고 빛나는 제주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원칙적인 얘기고 제가 이제 그래도 조금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추경 의결 시기가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원칙이 지켜지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번에 원칙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 그 관점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그렇습니까? 될 것인가를 그 원칙이 어떤 원칙인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염두에 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예. 약간 뒤끝이 좀 있는 발언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부분은 예, 불필요한 예, 얘기를 예,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 이번에도 불필요한 예, 얘기한 겁니까? 예.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오영훈 지사도 도의원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지금 정모부 지사인 김희연 부지사도 도의원 출신이고 예. 충분히 소통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예, 예. 왜 이렇게까지 불필요하게 대립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원칙 얘기한 것은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는 것이 네.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도가 행정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대단히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늘어난 예. 상황에서 행정이 그걸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다? 파악 못하죠. 그건 오만이고요. 예, 예. 예산 독재를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다. 그러니까 독재까지는 이미 그 태도 자체가 예,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학 도의회 의장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일단 뭐 그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서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 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고유 권한을 상호 존중하되 대승적 관점에서 소통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 대승적 관점에서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는 그 편성 과정에서 우리랑 좀 얘기를 앞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오영훈 지사가 또 그 원칙 얘기를 한 네. 부분 이게 아직도 좀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있는 거죠.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약간 있는 거죠.
예산 편성권을 지키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 변호사님 오늘 심기 많이 불편하십니까? 그 저 목을 많이 가다시 예, 좀 우리 어르신들 불편하면 이 소리 많이 내시잖아요. 예, 뭐, 예, 잠깐 좀 목이 메이셔서 목이 메이셔서 지금 뭐 김동연 박사님 얘기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예.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권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아, 예, 예. 민주주의의 원칙,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한다는 예. 생각을 가지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 독재 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 독재 얘기만 나오면 저는 좀 가슴이 벌렁벌렁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독재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짬짜미와의 네. 중간선을 어떻게 잡고 갈 네. 것이냐 네. 이 문제는 항상 딜레마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부분은 이제 여론이 예.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나오게 투명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회의록들이 공개가 돼야 되는 거고 예, 예. 그래야 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언론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관련해서 이제 뭐 그 추경 예산은 합의돼서 통과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서로 양쪽에서 이제 그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아,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 뭐 예산 이렇게 그 많이 짜봤자 뭐하냐 불용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제주도의 지난해 예산 중에요 불용액이 지금 2천억 원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아까 좀 변호사님께서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이 국가 그리고 뭐 지방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은 아껴서 저축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그 편성을 하고 잘 쓰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지금 2천억이나 남는다는 건 이거 처음에 그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제 힘 있는 부서들 뭐 총무과나 예산과나 뭐 이런 아, 예, 예, 예. 힘 있는 부서들의 예산들이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어찌 보면은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예, 예. 엉성하게 편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산 독재에서 엉성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좀 과격한 단어들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저기 비평할 건 비평을 해야죠. 예, 예.